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어제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지요.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수용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소녀상 이전 철거 문제인데요. 이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우선 해방 네.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 만에 나온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합의 큰 틀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요. 네. 큰 틀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이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배려 없고 오히려 가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가해자들의 마음을 배려한 그러한 합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서 오랜 과거의 아픔 상처를 씻어내고 정말 미래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평화를 또 화해를 그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합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마음을 배려한 합의였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지적을 하신 건가요? 지금 계속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는 지금 그것도 언급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한국 정부가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네.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문맥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부터 아예 군에 관여하리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무엇을, 위안부란 용어 자체도 거론하기 싫은 거죠. 성폭력이라는 말, 네.
그리고 성노예라는 말, 이런 말 자체를 사용하기 싫었던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다. 그들이 저질렀던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자체는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군에 관여하에 민간업자들이 이 문맥만 보면요. 네. 군에 관여하에 그런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 앞에 주체가 없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빠졌다. 민간업자들이 군에 관여해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요거 얘기해왔던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누가 무엇을 저질러서 여성들의 명예가 상처를 입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미래 세대들이 이 문서를, 이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겠어요? 위안부 문제를 모르는 특히 일본 세대들이. 네. 이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문서를 딱 본다면. 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범죄라는 것이 인정해야 된다. 이건 민간업자가 한 일이었고 우리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의 정책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의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어떤 군의 관여하에 여성들의 명예와 상처가 명예 상처 훼손을 입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러한 문맥상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강제로 일본군에 열행되어서 성노예화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뿐만 아니고 네. 계속 지금 공식 사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 그 총리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오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일본 총리가 아니고 일본 외무부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 예. 네, 오합이 사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사죄라고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한국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오합이나 사자이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합이라는 말 뭐 그 자체를 사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네. 사실은 아베 총리는 이번에 이 합의 그리고 발표를 보면 아베 총리는 직접 이 사과를 오합이라는 말 자체도 본인의 입으로는 올리기 싫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외무장관이 대독한 것을 어떻게 아베 총리의 공식 사죄라고 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사과다. 요구했던 것은 그렇죠.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그렇게 범죄라는 것, 불법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살짝 이게 아니고 네. 일본 국민들도 알게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를 하고 나면 네. 일본의 우익들도 일본의 정치가들도 망언하지 않게끔 그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네. 국제사회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독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과도 그런 식의 대독 사과를 오합이를 표명을 했으면 저희는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일본국에서. 네.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네. 그런데 아베 총리의 공식 사죄라는 것은 그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협의가 끝날 즈음.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라는 거죠. 네.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하나요? 그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단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네. 그걸 다시 한번 통보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해자의 폭력이 어디 있어요? 피해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온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들의 배려가 아니라 가해자를 배려하면서 그런 사과문을 대독을 했는데 네. 총리라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일협정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그것을 온 세계에 다 알리고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정부는 공식 사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을 배려한 그러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 네. 굉장히 또 이건 중요한데요. 네. 피해자들과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배상은 법적인 책임으로 일본 정부가 이게 국가가 잘못했다. 우리들을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여성들에게 인권을 유린했다. 네. 라는 것을 인정한 그 위에 주는 배상은 그런 것이지. 네. 지원이 아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있고 네. 민간단체로부터 돌봄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혹시나 피해자들 개인에게 뭔가 피해자 개인에게 어떤 개인 배상했다라는 해석조차도 네.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돈을 줘서 결국은 그 후속 사업을 한국 정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가 한국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네. 물론 저희는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후 70년 동안 피해자들을 그렇게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던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꼭 이야기를 해왔어요. 책임이 있죠. 네. 그러나 그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개인 배상의 책임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네. 피해자들이 계속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 절규를 왜 배려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법적 배상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이 입장을 왜 배려하지 않고 네. 이 돈 문제조차도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이러한 타결을 했느냐. 네.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완전 해결이라고 이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것은 타결이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평화비도 철거할 수 있는 평화비가 문제가 되므로 평화비 철거 문제도 이전 네. 문제도 협의를 하겠다. 네. 며칠 전에만 해도 네. 노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던 평화비 철거 이전에 대해서 이건 언론 플레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네. 일본 대사관 고위직을 불러서 항의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게 어제 그저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것 언론 플레이가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사실상 이번 회담의 성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또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피해자들을 만족할 만한 사과, 충분한 사과도 아니었고 배상 책임, 특히 이제 국가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네. 문제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양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하면서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외교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도대체 이 표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는 것이다 라고 풀이될 수도 있는데요. 이 대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은 정말 도장을 찍은 거죠. 최종 도장을 찍은 것이다.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돌아가서 아니 그 이후에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 대사관으로 가서 네. 기자회견을 따로 해서 그렇죠. 최종적인 타결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 이번 이 타결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한 지점은 네. 합의 문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기자회견문이라고 썼죠. 그렇죠. 공동 기자회견문. 그렇죠. 양국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얘기를 하면서 합의문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구두 합의도 조약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국제법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65년 한일협정으로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한일협정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게 있을 수 있었지만 강제징용이라든가 징병이라든가 뭐 등등 네. 일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를 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 처지 전혀 배려 없이 고려 없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타결을 해버렸어요.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거죠. 기억하시는 한일협정 문서에도 최종적으로 해결이다라고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한일 외무장관의 협의에서도 네. 최종적이고 최종적으로 타결돼 이런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위안 피해자들이 권리를 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라고 네. 권리를 자기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위헌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이다. 네, 그렇죠. 왜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차단을 하나요? 국민의 기본권 위반이죠, 이거는. 네. 그렇군요. 피해자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나서서 침해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위헌 소송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논의를 사실은 시작했어요. 어제 저희가 너무나 당황해서 네. 그 마지막 한국 외무부 장관이 대독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서 네. 아, 이건 너무 굴욕적이구나. 너무 슬프구나. 저희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TV 자막에 나오는 것은 마치 이것이 다 해결됐던 양,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한 것 양 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 이제는 완전히 그동안 피해자들의 요구, 25년에 우리 한국 NGO들의 요구, 국제사회가 UN이 ILO가 세계 여러 나라 의회가 했던 어떤 그런 요구들, 노력들, 이것을 한국 정부가 한꺼번에 저 멘트로 완전 정리를 해버리는구나, 끝장을 내버리는구나 네. 하는 그런 충격에 저희들은 쌓여서 사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발표할 때는 아, 진전인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 통해서 입수한 그런 문맥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고 또 어떤 범죄를 인정하고 네. 배상했다라고 전혀 우리가 볼 수 없구나. 해석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네. 그런 정말 정부의 공을 인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도 네. 해석하시는 건더기조차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저희도 어떻게 우리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은 또 법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과 또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 일본 정부가 이번에 그 위안부 피해자들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재단에 이 재단을 설립하는 건 또 한국 정부의 몫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그 네. 재단에 우리가 돈을 내겠다. 10억 엔. 한국 돈으로 98억 원 정도, 100억도 안 되는 돈이죠. 이 돈을 내놓고 네. 끝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한 거고 또 그에 대한 네. 것으로 한국 정부는 말씀하신 평화비, 이 그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것은 뭐 이미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일본 정부가 돈 10억 엔을 내고 끝내기로 한 이 합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네. 이건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무효다. 그리고 앞에 이미 얘기했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어떤 돈, 네, 그것은 법적인 배상이 아니에요. 법적 배상으로 할 수 없다. 예.
전혀 해석할 수도 없죠. 예. 법적 배상은 당연히 아니지만 네. 자꾸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뭐 창의적 그건 해석 창의적인 뭐 해결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창의적인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 얘기가 너무나 참 유치한데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창이다. 창조를 이 정권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를 창조한다라는 것을. 네. 그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실제로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석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죠. 속임수다. 속임수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네. 무엇보다도 네. 이렇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이 97억,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명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고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할 명목은 없죠. 가해국은, 범죄국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물론 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위한 재단 만드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네. 앞에 어떤 그런 어떤 맥락 없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 다음은 물론 나와 있지도 않지만 어떤 방식을 할지는 네. 나와 있지도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 명목이 명확하지 않은 이 돈, 이 돈은 결국은 이 법적인 배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협상으로 받게 될 97억은 네. 2011년 일본 동북부 그 대지진 쓰나미 때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준 성금 155억의 3분의 2도 못 미치는 돈이다. 그러네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본 정부가 계속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원금은 우리가 모금해서 줄 수 있다고 봐요. 이 쓰나미 때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리가 그 일본에 피해자들을 네. 지원을 할 정도였는데 우리 이젠 그만큼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네. 우리 국민들 어떤 마음, 정서들 그게 그동안 우리 정대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그것은 그만큼. 예. 아 그럼요. 네.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의지 그런 정서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본 정부에게 거짓처럼 구걸 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97억, 10억엔 그거 던져주면서 너희들 아팠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죠. 거짓처럼 일본 정부에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라. 법률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인데 그것을 딸랑 97억 원 내놓고 해결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 직후 일본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거의 뭐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기시다 외무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강한 약속을 준 모양이죠. 한국 정부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해견을 할 수 있겠어요. 상대국이 무언가 그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참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만천하에 공개를 했어요.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단체가 세운 것이고 네. 국민 정서상 그것을 철거하라 어떻게 하라 정부가 얘기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이틀 전인가요? 그거 발표한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죠. 기사 소녀상 딱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 한국 정부의 말이 맞죠. 한국 정부가 맞는 말 했어요, 그거. 네. 그렇군요. 한국 네. 정부가 민간 단체가 세운 평화비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요건도 상황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네.
그걸 그 언론 기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흘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적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네. 저희가 그 평화비를 세우기 위해서 종로 그 도로가 관할이 종로구청이에요. 네네. 종로구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미지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네.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한 작업이에요. 아. 물론 그곳에 그런 어떤 뭐 형상을 세우거나 하는 허가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이 허가한다, 불허한다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네. 광고물이라든가 뭐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이 있어요. 시행법이 있어서 네네. 허가한다,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네. 조각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세울 때는 그것에 대해서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일본 정부가 얘기하면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계속 그걸 철가라고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네. 그것을 일본 공간을 안녕을 해친다. 그리고 네. 일본의 위험을 해친다. 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는요, 그 평화비에는 사실은 일본 정부를 미워한다. 라는 것도 없고요. 반대한다라는 것도 없고요. 저주, 분노, 감정도 없어요. 네. 단지 그냥 소녀가 앉아있을 뿐이에요, 역사가. 소녀가 앉아있고 빈 의자가 앉아있고, 그리고 평화비라고 쓰여 있어요. 네. 일본군 위안부, 뭐, 범죄, 가해자를 부끄럽게 하는 비, 이런 것도 없어요. 저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 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천차가 됨에 그렇게 오래도록 수요 시위를 해온 그 피해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평화비를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평화비를 철거하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 활동, 역사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한 가해자의 시도죠.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흔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2011년 12월 18일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국가 지도자의 최고 권력자의 입으로 그것도 외교상에서 노다 당시 총리가 평화비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네.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평화비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한 이후에 네. 대사관 앞에 어떠한 풍경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네. 한국의 경찰들이 평화비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찰들이. 네.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경찰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일본의 우익 제트케라는 네. 제일 조선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제트케라는 단체의 대표가 네. 그 대사관 앞에 와서 평화비에다가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이 소녀상 그 네. 의자에 이렇게 묶었었죠. 네. 그 이후에는 24시간 경비조를 만들어서 경찰이 네 경찰이 네. 심지어는 일본의 시민들이 관광을 와서 그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어디서 왔냐 누구냐 세세하게 경찰들이 관리하고 보호했던. 그런 것이 바로 평화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시민들만 그것을 우리의 공공자산으로 기억하고 기린 것이 아니라 네네. 한국 정부도 한국의 경찰도 그것은 이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들의 공공자산이다라고 돌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폭력이고요. 국제사회,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어떤 역사, 현실
어떤 피해자 인권에 대한 네.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인권과 명예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 평화비를 더 오히려 네. 보호하고 관리해줘야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시다 외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아베 총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굳이 짓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 이 정도 왔으면 그냥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해도 될 텐데 끝까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범죄자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인식이잖아요. 네.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후에 지급돼야 되는 것이니까 네. 자기들이 범법했다라는 것,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위에 줘야 되는 게 배상이죠. 불법적인 네.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배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외상이 얼마나 모순인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는 없었지만 네. 정부의 책임을 뭐 아무튼 군의 관여에 여성들의 명예가 인권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금방 그 대사관에 가서 국가의 책임이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외무부 장관하고 했던 그 협의가 도로묵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효란 얘기를 외상이 그렇게 했다면 저희도 그거 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발표까지 해놓고 네. 금방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네. 본국 그것도 대사관이면 본국이죠. 그렇죠.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기자들에게 대사관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네. 바로 일본 정부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불과 한 시간 전에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같이 합의를 발표하면서 천명했던 물론 뭐에 대해서는 아니었지만 네. 군의 관여하에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것이 그게 그걸 철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저희도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합의하고 발표 사실 그 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 일답이 없었어요. 그런 기자회견도 굉장히 특이한 기자회견인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에서 이런 합의를 뒤집어 엎는 발언을 스스로 한 점 이것은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일본 청구권 뭐 배상 책임 없다 이런 입장이 반복된다면 이 합의 유효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 취지를 보면 한국이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결국 뭐 이제 그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안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점도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계속 외무부가 외교부가 했던 얘기는 그 민간이냐 일본이 항의를 했을 때 네. 그건 민간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런 바람을 좀 외교부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거든요. 네. 독재가 아니에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정부가 그 시민사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어마어마한 권력, 폭력, 어떤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 그럼요. 지금 평화비를 철거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타결했다. 이건 해결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국민의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당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사업은 네. 정부만이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선언해도 우리는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 무슨 그런 허망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부끄러운 거죠. 네. 뭐 외교부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뭐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 버리면 끝인 건데 그거를 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당연하죠. 앞으로는 저는 좀 걱정이 이러다가는 네. 지금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및 그 기념 사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백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국 정부의 백서를 만드는 일도 지금 진행을 벌써 해와서 국고를 투여해서 네. 이러다가는 아마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백서도 지금 국고 투여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못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 이런 행태를 보면 그럴 네.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합의를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네요. 이거를 정대협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이고 담합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저는 오히려 약하다. 그보다 더한 용어가 있다면 네.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그 양국 정부가 이번 합의에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가부 백서 문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판까지도 차단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희가 차단당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유엔에서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발언을 했다고요? 웃겨요, 정말. 네?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위안부 피해자들 인권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국제 외교를 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피해자들이 우리는 위헌이다, 위헌을 당했다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내기까지 됐거든요. 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이건 우리 한국 정부의 외교 주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불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헌재 판결이 2011년 8월 30일에 있고 나서부터 한국 정부가 네.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뭐 강력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네. 다 정대협이 유엔에서도 발언하고 미국 의회 결의도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에서 발언했던 거예요. 네. 뭐 정부는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는 할 테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부끄러운 일이죠. 뭘 얼마나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인권 회복을 위해서 했다고 국제 외교를 했다고. 일본이 해답을 갖고 오기를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 언제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바라기 외교를 할 것이냐. 우리 피해자들이 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은 지구를 여러 바퀴를 돌면서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다방면의 외교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거 무슨 언제 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네요. 일본 정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아요. 네. 우리는 하면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학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학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아, 착한 콜 화학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학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올해 그 해방 7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일회담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넘기기 전에 그래도 이번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이 인식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왜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70년을 하소연했겠어요? 호소했겠어요? 그죠? 네. 그건 한일 수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그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일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우리 국민 정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외무장관은 저질렀다. 앞으로 또다시 시작될 한일 국교 50년 이후 51년, 52년, 53년 여전히 피해자들은 길거리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자국의 국민들이 해외를 순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또 순례를 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외무부 장관이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도 피해자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런 대국민 메시지는 적절한가요? 일본 정부에게 그 얘기를 해야죠. 일본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네,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그 해결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결단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죠. 왜 일본 정부에게는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일본 정부를 배려하며 아닌가요? 배려하는 게 강자의 모습인가요? 뭐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곤란하지 않도록 그런 창의적인 수법을 써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그런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금방 이제는 우리 보고 이해를 해달라. 피해자들 보고 이해를 해달라.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자세가 아니죠. 정부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이해를 배려해줘야 될 분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던 분들인데 네.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까지 피해자들이 더 역사를 위해서 침묵하고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에 침묵을 해주고 억압을 당해주고 피해를 당해주고 피해의식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가범죄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국가의 희생자들,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인권,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정의 실현, 우리는 한 번도 할 수 없나요? 저희는 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세계 역사에도 그런 전례가 없어요. 네. 국가범죄에 의한 희생자들, 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받는 것. 오롯이 인권을 회복받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근데 서서히 끝에 와 있었어요. 유엔에서도 세계 각국 의회에서도 ILO에서도 세계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심지어는 2010년에 유엔의 여성폭력문제특별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운동에서 입증시켜줬다. 성공적인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제 뭔가 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단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건 국제사회에 이런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다. 이게 우리 국익을 선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담으로. 그럼요. 이게 딱 난 거죠, 지금. 그야말로 어이상실이다. 이렇게 25년간 그 운동을 해온 성과를 하루아침에 한국 정부가 무의로 만들었다. 이런 답답증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한일회담으로 그야말로 대일청구권 문제 또 문화재 반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굴욕적 외교 돈 몇 푼 받고 끝냈다. 이래서 정말 대국민 비난을 받았는데 50년 뒤인 올해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렇게 해서 100억, 10억엔 이 정도 받고 이렇게 굴욕 외교를 했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한일회담, 이게 좀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또 미래 세대들의 몫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렇게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렵게 피해자의 침묵으로
국제 여론이 환기되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환기된 어떤 피해자들의 침묵으로부터의 벗어남, 네. 그리고 국제 여론, 이런 것이 제대로 사실은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잘못되었던 65년 한일협정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서 지금 그 모순을 다 기억하고 있듯이 네. 미래 세대들 역시 어제의 그 한일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합의 그리고 발표 그 이후에 일본 정부의 그런 또 다른 그 번복하는 그런 망언들 이런 행태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에게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의 또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그런 굴욕적인 외교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어떤 그런 굴욕 외교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권에서 그게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런 어떤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대협 앞서 위헌 소송 또 법률적 검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내일인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 내일도 어김없이 열리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네. 저희가 마지막 주 수요일은 매해 그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 집회로 진행을 했어요. 네. 올해 벌써 9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추모 집회로 진행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슬플 것 같아요. 뭐, 전 벌써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추모 집회 진행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빨간 장미꽃 한 송이씩 들고 대사관 앞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은 지금 이 발표가 있자마자 외신들 일제히 환영을 보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와 해외에서 연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연대하고 있는 그 현지 분들이 저에게 막 영어로 메시지가 와요. 축하한다. 너희들의 노력이 이렇게 만들었다. 축하 메시지가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지금 아니었다. 이건 피해자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었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회담의 또 진실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도 저희가 지금 우선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또 그런 대국민 여론전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중 매체들이 그날 회담 발표를 할 때 뒷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미 한국 정부가 앞부분만 기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미리 그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서 계속 자막은 그 성과 부분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죠. 그게 네.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 뭐에 대해서 인정한 것인지도 모르고 뭐에 대해서 사과한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 정서 속에는 이거면 해결된 거다라고 생각한 분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종편에서 뭐 하루 종일 틀어서요. 네, 네. 네. 전부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어떤 모순들이 있었는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또 활동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된 여론전이 당장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 예. 사실은 지금 평화비를 건립하는 그 활동이 전국 각지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미 국내에만 27개가 그 평화 소녀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당진에도 또 아산에도 그리고 그 경상도 지역에도 네. 또 전라도 지역에도 계속 그 평화비 건립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유럽에는 아직 평화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네. 계속 세계 각지에도 이 위안부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것을 그 평화비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성노예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사 교육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 정말 여론부터 하루 종일 어제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정돈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꼼꼼히 알려주신 오늘 뭐 팟짱 인터뷰 같은 게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열리는 수요 집회 장미꽃 단송이 들고 또 돌아가신 할머님들을 위해서 추모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협 윤미향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중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비판했습니다. 1분 딱 토론하고 통과된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인데요. 그야말로 법의 졸속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 개정안을 주도한 분은 바로 퓨어한 국회의원이죠. 홍종학 의원이 추진해 오신 것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네. 네. 매주 우리가 퓨어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경제를 보는 맑은 눈으로 오늘 퓨어하게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디어 레이저 광선을 맞으셨어요. 네? 어제 열린 대수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세법 네. 개정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셨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 인용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사실을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다. 네, 그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네. 조선일보 일면 탑에 제가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조선일보가 주목하는 정치인이에요. 예.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1년 전에는 그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제가 포럼을 했는데. 네. 뭐, 막 공짜로 나눠주는 것처럼. 맞아요, 공짜. 저를 저기 그 대통령 후보급, 허경영 씨와 이제 같은 급으로 올려놨거든요. 아, 조선일보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면세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저를 일면에 올려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두 번 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오보를 네. 그렇게 당당하게 내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작년에 오보는 김무성 대표가 그 다음 날 낼름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 커지더니 이번에 대통령이 나섰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그것도 네. 아주 재밌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제 그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당사자가 그 안종범 경제수석이 바로 앞자리에 있잖아요. 안종범 수석이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죠. 경제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바로 이 법안을 그때 심의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코미디예요, 아니, 코미디.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대통령님, 그거 사실이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네. 됐었고요. 조선일보 인용 보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 오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옳은 네? 대통령의 비서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경제수석이 제대로 된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고. 이게 나라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혹시 안종범 수석이 써주신 건 아닐까요? 그게 이제. 네? 이게 조선일보 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안종범 네. 수석이 뭐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그 이제 조세소위에 안종범 수석도 그때 있었고, 이제 저도 있었고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한 3회 독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한번 그냥 쭉 훑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다음에 그 의견이 뭐고, 쟁점이 뭐고, 여기 이해 관계자들은 또 누구고, 뭐 이런 거, 어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훑어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뭐 그 법에 대해서 그 발의자가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그런 뭐 회의에서도 하고 마코에서도 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이런 법들은 좀 통과시키자, 저런 법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대법 심의할 때 저희가 보통 한 뭐 급하긴 하지만 한 10대법 만나고 하루에 만나면 한 6시간, 8시간씩 이렇게 그냥 그 강행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건데. 네, 네. 뭐 1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국회의원을 하셨대요. 조선일보는 이해실도...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3회, 3번이나 읽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근거로 1분 토론 후에 1분이라는 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록을 보고 네.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 없이, 그건 그렇게 갑시다 하고서 이제 그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또 기획재정이 출신이에요. 기재위에 그분이 계셨죠. 국회의원 시절에. 네네. 맞아요. 예. 이분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또 심지어 그 모르는 거죠. 소위에는 참여를 안 해봤으니까. 소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통령이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럼. 나라가 걱정입니다, 정말. 영한 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이기도 한데요. 그 10년 하도록 한 것을 5년으로 뚝 잘라버리는 바람에 멀쩡한 정규직을 5년 한시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무려 직원 2,2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그리고 직원들이 복면 시위도 했다. 어떡할 거냐. 이거 홍종학 의원이 다 책임져라 이런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좀 이 문제를, 근데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몰아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요. 네네. 제가 통과시킨 법은 2013년 1월 1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럼 5년이 지나면 2018년 1월 1일이 돼야지 5년이 지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법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2018년 1월 1일에 문제가 생기지. 아직 2018년이 안 왔어요. 지금 이분들은 제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네. 롯데 월드타운 면세점은 10년 만기가 돼서 이번에 끝나서 재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10년 만기 끝나서 재심사 받은 데에 대해서 이거를 5년 한시법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서 5년 한시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야당 탓, 홍종원 네. 의원 탓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예요. 어제 탑 기사죠. 예. 어제 탑 기사예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법을 네네. 그 10년이 지나서 재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대통령하고 조선일보는 네. 그러면 롯데가 영원히 이렇게 그 면세점을 하자는 거냐? 그 롯데한테 그냥 영구히 그냥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네. 제법하고 관계도 없이 10년이 되어서 재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또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그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면세점에 이제 그 수수료도 좀 정상화시키고 네. 이러면은 다른 재벌이 안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게 그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롯데 같은 경우가 왜 탈락했냐면 지금 그 이제 형제 간에 싸움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국민 감정이. 여론이 안 좋고. 안 좋았죠. 예. 그 다음에 이 롯데 이 호텔이 이게 100% 일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외국 기업한테 우리가 뭐 시장을 개방하는 건 좋은데 이건 특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롯데하고 이제 신라한테 특혜를 줘갖고 이제 잘 왔는데 그걸 제가 지적을 하니까. 네네. 이제 아 뜨거라 해가지고 이거를 열어놓으니까 이제 다른 재벌들이 야 신난다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한 거죠. 그 만약에 저는 이제 원래 롯데하고 신라하고 그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을 잘 육성을 하면 당신들 진짜 현재 있는 거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저 장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욕심이 겨워서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냥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네. 10년이 지나서, 재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롯데와 신라 욕심 때문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계속되니까, 다른 재벌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롯데를 이제 탈락을 시킨 건데, 그걸 이제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이 교묘하게 갔다가, 엮어가지고 일면 탑에 올려놓네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팥장이 없었다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성토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팥장이 소중한 줄지 같아요, 그죠? 어제 정릉관 가서 네, 성토하셨어요? 또, 네, 15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미 지난 11월 24일에 제가 그 13페이지짜리 논문 같은 보도 자료를 하나 냈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조선일보가 이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인 거죠. 이거 뭐 소송이라도 하셔야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는지 나 아니 이거 뭐 바로 잡아야죠. 네. 그냥 이렇게 두면은 또 오보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언론 환경도 네. 좋아집니다. 잘못된 보도에 네.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 특허 수수료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수수료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말이 안 돼요. 지금도 말이 지금도.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2012년도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예를 들어서 롯데 소공정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미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됐어요. 네. 그 롯데 소공정에 롯데 호텔이 있는 거 그 명동에 있는 거 네. 아시잖아요. 네. 거기 이제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 2천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면세라고 하는 것이 그 매장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금을 안 내는 특혜를 준 거죠. 정부가 세금 걷는 걸 이제 안 걷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 특허 수수료는 그러니까 특허 수수료 딸랑 내는 건데 특허 수수료가 딸랑 90만 원이에요. 1조 2천억 원에 90만 원. 100, 네. 100만 원도 안 돼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그랬죠. 내가 100만 원 낼 테니 그건 나한테 따고 그랬더니. 아, 저도 좀 주세요. 1조 2천억을 낼 수 있으면. 아, 이거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겠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걸 왜 100% 일본, 그때는 이제 그때가 100% 일본 기업인지도 모르고 난 그렇게까지. 그렇죠. 예, 출자 구조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네. 예. 그 롯데한테 그걸 왜 주냐.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공항, 저, 항만에 가면, 네. 항구에 가면 봉쇄 창고라고 있잖아요. 운동장 만하게 이제 그 수출하는 것들이 다 네. 잠깐 거기 놔뒀다가 창고에 놔뒀다가 이제 선적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이러는 거. 그 수수료를 이 면세점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바꿨는데, 매출액에 대해서. 그거를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해가지고, 뭐, 경영 끝에 0.05%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0.05% 하더라도 지금 1조, 뭐, 2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몇억밖에 안 돼요. 내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기가 막힌데, 그건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재벌을 두둔하고 나서니까 오히려 지금 그거 올리기는 커녕 뭐 지금 5년마다 심사받아야 되는 걸 10년에 해달라고 저렇게 그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벌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경제신문들이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재벌 입장에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이 받은 거고 그거를 이제 청와대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조선일보와 청와대는 그런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조선일보와 청와대는 재벌의 하수인이냐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나마 한국 기업이라면 그래도 이게 뭐 한국 기업이니까라고 국민 정서상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국민 정서상 그래도 한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나 보다 우리 정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기업이잖아요 100% 롯데호텔의 경우에 네, 네. 그래갖고 이 일본 기업 왜 남의 나라 기업에게 이렇게 우리가 관세법 특혜를 줘야 되는 건지 특히 이제 일본이 지금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도 저렇게 안 지고 위안부 문제도 저렇게 얼렁뚱땅 넘기려는 일본 기업을 왜 한국 정부가 비호를 해주는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롯데에서 직접 로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강력한 로비가 있었고요. 이거는 네. 뭐 특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바로 특혜 사업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정부가 특허를 주니까 이제 재벌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신규 이 면세점 이거 심사할 때도 네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이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주가가 뭐 그 전날 발표하기도 전에 막 폭등하고 뭐 말도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엉망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로비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이 로비를 해도 이제 돈이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로비를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서는, 엄청난 돈을 지금 일본으로 이제 송금하고 있죠. 롯데가. 네. 이런 상황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제 기가 막히고,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재벌들 아니면은 면세점 하기가 어렵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재벌들의 경쟁력이라는 게 리베이트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광회사, 그 다음에 이 가이드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 면세점들이 그냥 리베이트로, 네. 뭐, 1년에 수천억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하경제잖아요. 그래서, 국세청한테 이거 세무조사하라니까 세무조사 했다는 뭐 결과를 안 보여주고, 네. 그냥 뭐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고, 뭐, 그리고 세무조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 몇 개 업체가 도대체 그,
이거 받았느냐, 세금 제대로 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불법적인 이런 리베이트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관광시장을 망쳐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두둔을 한다는 거에 정말 아주 정말 비참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하 경제 양성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 점을 양성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활성화죠 이게 지하 경제. 지하 경제 활성화인가요 이게? 아 정말 자 재벌의 로비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샷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벌 특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의 통과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 한다고 해서 경영권 승계가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과도하게 오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김상조 교수님, 그, 제가 그 칼럼을 봤는데요. 네. 그,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이제 항상 되게 생각이 비슷한 건데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김상조 교수님이 굉장히 요즘 그 관대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외척법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칼럼을 보게 되면. 네네. 그때 우리가 2014년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죠. 특히 이제 그 박영선 당시 이제 어느, 그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죠. 네, 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원샷법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네. 그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이제 그, GS그룹하고 SK그룹. 네. 이 두 그룹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재벌그룹 두 회사를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니까 법이 저촉이 된다, 저법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하게 되면 14,000명인가? 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14,000명 일자리 늘어나는 것을 이제 야당이 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친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반대를 해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건 재벌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고,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GS그룹은 아예 사업하지 추진을 접었고 네. SK그룹이 해서 이 법에 의해서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고용인원은 50명뿐이고 14,000명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50명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때 당시 통과를 우리가 쌍수를 치고 박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느냐. 이게 김상조 교수님 얘기는, 따라서 이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그렇게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저희 입장은 법을 그렇게 원칙에 어긋나게 일자리 50명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무너뜨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의 얘기가 바로 이렇게 또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그 외척법과 이제 거의 이 판박이고 결과도 유사할 것이다고 김상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뭐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이걸 재벌 특혜라고 논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법이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타당성이 있네요. 원칙을 허무는 네. 법안, 특정 재벌들을 위해서 법을 막 바꿔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이 와서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그럼 기업의 이해에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가 마구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허용하자는 말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면 그것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법원을 지금 가지 못하게 기재부가 그걸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자기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게 경제관료들이 기재부 마음대로 재벌들하고 이렇게 그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저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흐트러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네. 지금 원샷뿐만 아니라 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바로 그 법원에 넘기지 않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다음엔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인데. 네. 지금 또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법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그걸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낼 세금 다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조정 시키자. 이게 지금 시장 경제의 근본을 저는 흐트러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기재부가 권한을 가지고 재벌과 짬짬이 해서 한국 경제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예컨대 막 고무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쓴다면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똑같이 세금은 내고 말이죠. 이분들은 전부 특혜 받는데. 이게 이런 게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이 새누리당에서 계속 가져온 게 뭐냐면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이 많으니 네네.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자꾸 세금 특혜를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 특혜를 계속 주장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 특혜를 줘서 미분양을 해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더니 지금 또 이렇게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건설 경기를 확 부추겨 놓으니까 건설업체들이 지금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그럼 내년 되면 좀 미분양이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년에 미분양이 또 쏟아진다. 쏟아지게 되겠죠.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 미분양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또 세금 깎아주자 이러고 또 나온단 말이죠. 정부 재정은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체들한테 그냥 뭐라 그러나요? 세금을 그냥 뭐 다 안 내게끔 면세업자들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미분양 주택이 나오게끔 정책을 만들어놓고 미분양 주택 나오면. 이제 정부가 도와주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천재지변이 아니다 그것은 인재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분석을 하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이 경제 위기 가계 부채 문제 이거 전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쓴 탓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관련해서 위기론,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구조조정이다. 이것이 한국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김상조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 정부, 야당, 여당 다 위기의 공범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데 대해서 저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 왜 구조조정이 안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될 만하면 정부가 특혜를 줘가지고 이 이른바 강시기업들이 그냥 살아남도록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강시기업들.
네. 네. 좀비, 뭐 좀비 기업들, 예. 뭐 강시 기업들, 예.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좀비고 이제 중국말로 하면 강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기업들,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감하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벌들이 또 아우성을 하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또 무슨 이 재벌들한테 뭐 세금 깎아주고 또 특혜를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시 기업들이 그냥 살아남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이제 강시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리를 또 특혜를 줘서 하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야당이 위기의 공범인지 저희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법을 집행을 하는 게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제가 위험하고,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재벌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고,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 재벌이 자꾸 골목상권 침투하는 거 좀 막자. 근데 재벌들이 그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골목상권 침투하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지금 노동자 임금 깎고, 노동자 해고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 온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희는 막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면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이제, 김상수 교수님은 관대하게 얘기하시지만, 여기서 법을 이렇게, 만드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법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게 신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원칙에 네. 맞느냐.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원샷법은 네. 통과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오늘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어제 저희 이제 간사이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 홍영표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냐면 이제 그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법의 그런 독소조항들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문제점들을 상당히 그 제거를 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지막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과 야당이 뭐 그런 정도로 타협을 하면, 저희가 통과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그렇게 그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빼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은 계속 뭐 야당 때문에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당은 이제 거기에 절절 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일자도 못 고친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위에 재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위에 재벌이 있기 때문에 재벌이 컨트롤 네. 타워네요. 한국 경제 정책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는데 현재 이 박근혜 정부 내각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고. 네.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이 이에 의해서 자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네. 이 재벌들이 굉장히 손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만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그냥 여당은 거수기고, 정부는 그냥 로봇처럼 쫓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신난 거죠. 그러니까. 야당만 비판하면, 야당만 네.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일사천리로 가는 거고, 바로 이 상황은, 지금 야당이 이제 소수 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막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재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면세점과 같이 저렇게 예외적인 경우 한두 경우 제외하고는 재벌 마음대로 세상이 돼버린 건데 이게 바로 이제 70년대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전하고 지금 완전히 돌아간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입장에서는 어, 자기네가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얘기해 주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으로 아 이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건 저희가 이제 아까 뭐 1분 반에 됐다 그러지만 거기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논의하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걸 이제 빼려고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어 그거 왜 빼냐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국회가 자꾸 안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네. 대안 제시하면 재벌 입장에서는 야 새누리당 너네 왜 그래? 그 도대체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미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우리하고 협상하다가도 가서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되고 매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참 걱정입니다. 그 의사결정기구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뭐 이런 정치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뭐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온 사회 영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는 좀 이제 바꿔야겠다 이런 인식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사실 뭐 경제정책 노선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